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강의 촬영법을 안내하게 된 교수학습개발센터 박지윤입니다. 먼저 동영상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카메라 어플을 재생시켜 주셔야 합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시게 되면 아래 사진 동영상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메뉴를 누르시면 찍고 싶은 물체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메뉴를 누르셨으면 아래 빨간 버튼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이 완료되면 밑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자동으로 앨범에 동영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촬영이 완료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갤러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촬영 완료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나와의 채팅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프로필을 누르시고 나와의 채팅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앨범에 들어가셔요. 앨범 메뉴를 누르시고 저장된 동영상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비행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나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이미 반절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본인한테 보낸 이 동영상을 PC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로 영상을 옮기시기 위해서는 먼저 PC에 카카오톡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창에 카카오톡 PC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을 PC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고 본인의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로그인하시면 핸드폰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본인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있는 나와의 채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송하신 동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 동영상을 다운받으시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PC에 저장되게 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이버 캠퍼스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크롬에서 접속을 했습니다. 상지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아래 사이버 캠퍼스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캠퍼스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캠퍼스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의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교수님께서 수강하시는 전체 강좌를 보실 수 있는데 동영상을 업로드하실 강의를 선택해주세요. 강의실 밑부분에 보이는 편집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시면 이러한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VOD 클라우드 메뉴를 눌러주세요. 보이시는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Add 파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가시면 아까 다운받으신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스타트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동영상 전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고
동영상 선택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시는 것 같이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로드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 하셨으면 주차별로 업로드된 동영상을 학생들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PC 버전을 이용해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카카오톡 이외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폰 영상을 PC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은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